톡을 알수 없는 사람은 친해지기 어렵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속을 알수 없는 사람은 친해지기가 힘들다. 그렇죠. 그럼 뭐 살다 보면은 이제 그런 친구들이 종종 있죠. 무슨 그렇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고 진짜 속내가 따로 있을 것 같고. 진심을 잘 모르겠는 그런 친구. 맞아요. 아, 저게 진짜 진심인가? 약간 이런 그렇지. 생각이 드는 그런 친구가 좀 있죠. 근데 친해지기 어려운 거는 또 맞기는 한데, 그래도 보면은 가끔씩 되게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한테도 갑자기 어느 순간 그런 느낌 받을 때 있잖아요. 있죠. 종종. 맞아요. 아,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엄청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살다 보니까 보면, 뭐, 뭔 생각하는지 진짜 모르겠네. 약간 이런 맞아. 생각이 그런 드는 경우가 사람도 있죠. 종종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내를 잘 모르겠다라는 거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는 이 사람이 자기 얘기를 잘안 하는 경우에. 에,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누적되다 보면 좀 그런 느낌이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누구나 좀 비밀은 들어요. 있지만, 그 맞아요. 어느 정도의 그 개인적인 개인사를 공유하는 그런 것이 있어줘야 사실 그 사람을 좀 파악할 수가 있고, 맞아요. 약간의 그 뭔가 무장해제를 해주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서로 친밀도가 상승하게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어렸을 때 이제 뭐 심리학 그런 개론 같은 거할 때그 인간의 관계를 이제 심리학도 했어요? 도대체 안 우리 한게 뭐예요? 아니 그 대학 관계 잘아 모르겠네? 의뢰 듣는 수업 있잖아요. 그런 교양 수업. 교양. 오케이, 오케이. 그냥 그 심리학 개론한다고 막 아무것도 몰라 어차피. 근데 거기서 이제 막 그런 친밀감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노출 속도라는 걸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사람마다 굉장히 다른 것 아, 같은데, 그렇죠. 적당한 노출 속도를 가지고 관계를 한다라는 게 정말 되게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키워드 같은 게, 너무 빠른 노출 속도를 보여주면은 친밀도가 빠르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비례하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나중에 부담스러워지잖아요. 이 사람이 맞아요. 너무 많이 막 아직 그렇죠. 덜 친한데 막 자기 막 가정사를 막다 아, 들고 다, 들어오면은, 그렇죠. 아니 나는 사실 부담스럽지. 그렇게까지 알고 싶지 않은데, 맞아요. 그런 것도 사실 친밀도에 도움이 안 되기는 하는데, 지금 우리가 아까 인트로 때 얘기했던 것처럼 속을 알수 너무 없는. 노출을 안 하게 되면은 그렇죠. 나만 얘기하는 것 같고 이 사람은 잘 들어줘. 원래 잘 들어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좋긴 고맙잖아요. 하죠. 근데 그러다가 한참 지나가서 보면 나는 얘에 대해 아는 게 없고 맨날 나만 얘기하는 거 그게 뭔 생각을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실제로는 좀 성격적으로는 소극적이고 이 사람을 진짜 좋아하지만 그런 말을 쑥스러워서 잘 못하는 성격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과의 어떤 친밀감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노출 속도를 맞춰줄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드는 네, 거예요. 맞아요. 이 사람이 친해지고 싶다면. 이 사람이 100으로 달리는데 내가 진짜로 같이 100으로는 못 가줄지언정 그래도 한 6, 70으로는 따라가줘야지 그래도 뭐 같이 가는 맞아요. 느낌이 들지. 이 맞아요. 사람 가는데 나는 뭐 2, 30km로 그냥 세월아 내오라 하면은 이거는 친밀감이 형성될 그렇죠, 수가 그렇죠. 없고, 이 사람 100으로 가는데 여기서 2, 300 쏴버리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죠. 늘 이제 벌금 내지 않는 구간 안에서 속도를 맞아요. 어느 정도 맞춰주는 맞춰주는. 것이 아, 중요하다. 근데 진짜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이렇게 흘러가듯이 같이 가면 서 있는 것은 다 같이 가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이게 딱 뭔가 이제 좋은 그건데, 한 명만 좀 빨리 가, 이렇게. 그럼 사고 나기 딱, 저차 피해야 돼. 이게 딱 보이니까. 네, 근데 뭐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1차선에선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2, 3차선에선 상관이 없는데 그쵸. 1차선은 빨리 가야 돼. 그렇지, 맞아요. 노출 속도가 빠른 사람들은 1차선으로 가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알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정말로 그런 사람보다는 노출 속도를 잘 조절하지 조절해서? 못해서 일어나는 그런 오해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 뭐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관계에서는 속도 조절과 차선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은 속내를 알수 없는 기어를 한번 그렇습니다. 자, 친해지기 어려운 기어. 근데 저희가 오늘 뭐 얘기했던 그 분석에서 여기에 적용시켜 보자면 이 친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에 그렇지.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속내를 알수 없는 친구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진심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사실은 친해지고 싶었다. 이런 그렇죠. 걸로 이제 우리가 좀 긍정적인 쪽으로 이 친구를 생각을 해볼 때이 친구의 존재 이유와 매력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네. 이런 구조는 처음 보잖아요. 지금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헤드에 8연 기타입니다. 8개예요, 8개. 네. 이제 12연도 아니고 8연이에요. 8연이에요. 그럼 이제 대부분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6번 줄이 하나 더 있다. 아니면 1번 줄이 하나 더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텐데, 얘는 3, 4번 줄 사이에 12연처럼 현이 두 개가 더 서브현이 들어가, 있죠. 서브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2현 기타는 모든 줄에 서브현이 있기 때문에 12현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제작 의도를 제가 아까 계속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발전이 됐을 것 같아요. 바리톤이야. 근데 바리톤은 기본적으로 저음 쪽의 사운드가 그렇죠. 몰려있다 보니까 하이 쪽의 어떤 배음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약하고 그렇죠. 빠져있죠. 그리고 같이 뭐 여섯 줄이라고 하더라도 이쪽 위에서 여섯 줄인 거하고 이쪽에서 여섯 줄인 거하고 그 레이어 자체에서 무게감 때문에 해상도 느낌에서 이쪽이 훨씬 더 좀 투박하게 들릴 소지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좀 더 찰랑거리는 느낌, 추가적인 배음, 고음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싶어서 바리톤에도 12연을 하면 어떨까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을 것 같아. 근데 바리톤에 12연을 하려고 보니까 안 그래도 피지컬이 큰 기타인데 이 렉을 늘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음도 같이 늘어나고 이러면 너무 부담스러워. 그렇죠. 그래서 바리톤에서 저음을 이쪽은 약간 제거하자. 필요가 없다. 서브연이 필요 없다. 하고 나서 보니까 이쪽도 사실은 그 12연에서 우리 1, 2번 줄 같은 경우에는 같은 줄을 같은 넣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배음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엄청 네, 큰 효과를 주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뭐 6, 4, 3, 2에 다 서브현을 넣었는데 1, 2도 넣자. 근데 옥타브 위를 넣을 순 없이 그냥 같은 줄을 넣자. 이런 약간 단순한 그렇죠. 메커니즘에서 생긴 것 같은데 얘는 그렇다면 어차피 안 그래도 피지컬이 큰데 쓸데없는 것들은 다 제거하자라고 했을 때 우리 12연에서 원래 가장 높은 현은 1번 줄이 아니고 3번 줄의 서브현이 가장 맞아요. 높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면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되는 그렇죠. 거죠. 고음 쪽에 배음을 준다. 그리고 우리가 연주를 할 때도 3, 4번 줄에서의 옥타브 효과가 가장 극명하게 두드러지기 그렇죠. 때문에 12연의 효과를 주면서 고음을 보강하면서 피지컬은 최대한 덜 늘어나게 하는 방식이 이거지 않았는가. 아하. 이런 프로세스. 고민의 끝에. 이런 프로세스가 만들어진 것들은 처음에 이런 목적인데 하다가 불필요한 것들을 소거하고 소거해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아무 의미 없이 기괴하게 괴랄하게 그냥 막 나온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친구의 속내도 좀 알만하다. 어허. 가격은 생각보다 싸요. 79만 원. 특이한 스펙에 비해선 저렴한 편이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 112cm, 무게는 2.41kg, 두께는 117mm, 구프레 뒤틀레는 79mm입니다. F 점보 쉐입에 솔리드 시티카 스프루스 탑이고요. 축구판은 로즈우드,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4개는 마호가니 C쉐입 넥이고요. 이쪽은 사틴 피니쉬네요. 네, 헤드머신은 길드 빈티지 18:1 기어비에 오픈 네, 기어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고요. 8개 올라가 있죠. 네, 8개입니다. 본넛에 컴펜세이티드 본넛에 너트너비 44.5mm, 포페로 지판에 지판공률 반지름 406mm, 스케일 길이는 686mm, 20프렛까지 있습니다. 길드 피쉬맨 소니톤 GT1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브릿지 역시 포페로입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기대됩니다. 네. 그리고 이 우리 하던 것처럼 한번 가볼까요? 네. 오~ 와 여기서 하이가 오. 3, 4번들이 완전 강조되는 톤이다 보니까 와 이거 이거는 의미가 있다. 의미가 확실히 있어요. 이쪽에서 쳐보니까 어떤 네. 느낌이냐면은 바리톤 기타랑 일반 기타 두 대가 같이 치는 그렇지. 느낌이에요. 그 느낌이 딱 나네요. 오 이거는 의미가 있다. 잘 들리죠? 오, 완전 이건 진짜 기타 두 대 느낌이야. 오 낮았다. 좋은데? 근데 하이가 무관계 있으니까 듣기가 좋네. 그러니까 원래 바리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트럼을 하게 되면 뭉치거든요. 네. 베이스끼리 자기들끼리 이렇게 배음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많다 보니까 막 부딪혀요. 근데 이거는 하이가 급에 딱 버텨주고 있으니까 되게 신기한 느낌이에요. 전반적으로 아주 잘 펴바른 느낌이에요. 네, 네. 뭉치는 데 없이. 그렇죠. 네. 잘 말려갖고 왜 이불 빨래 솜잎을 두꺼운 거 빨면은 건조 잘못 시키면 안에서 솜이 뭉치고 이래갖고 이렇게 펼쳤는데 안에다 꼬여있고 이러잖아. 맞아요. 근데 되게 잘 말린 느낌이야. 두꺼운 솜을 엄청 잘 펴바른 느낌. 잘 펴바른 그런 느낌이네요. 좋은데요? 괜찮은데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이게 12연 기타를 그렇죠. 치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튜닝이 서로 살짝 안 맞는 일반 기타 두 대 치는 느낌. 아 맞아 네. 이렇게 윙윙 네. 돌면서. 근데 이거는 영역이 다른 기타 두 개가 있는 느낌. 일반 그렇죠. 기타 바리톤 같이 치는 느낌. 네, 의미가 느낌이에요. 있어요. 합주 느낌 줄 때는. 일단 스트럼은 되게
좋습니다. 좀, 네, 만족하는 느낌이에요. 이제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핑거는 뭘 쳐볼까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치는 걸 한번 일반적인 거네. 잘 안 들리죠? 그죠? 치고 있거든요. 소리가 나긴 해요. 바리톤 서브현의 약간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렇죠. 이 3, 4번 줄 자체가 저음현이기 때문에 굵어요. 굵다 보니까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위로 쳐올릴 때 이거를 뚫고 고음현까지 같이 연주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 자, 들어보세요. 요거를 요렇게 쳐줘야 그죠? 그렇죠. 줄이 얇기 때문에 그 굵은 줄 밑에 숨어 있어서 위쪽에 잘 안 들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런 느낌이 있는데 딴 거 한번 쳐볼까요? 딴 거. 잘 안 들려. 주대 그 서브형과의 피지컬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야. 이게. 그렇죠. 아까 했던 E를 가지고 핑거를 써보겠습니다. 들리긴 들리거든요. 근데 그게 아까 스트럼 했을 때만큼의 약간 어택감이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실 수가 있는 게 기본적으로 잘 안 합니다. 그렇죠. 12연으로 아르페지오 자체를 잘 안 해요. 그렇죠. 서브연이 같이 울리기도 쉽지 않고 이 스트럼을 때렸을 때 같이 울리는 그 효과를 주는 거지 이거 사실 이거 명음이니까 이렇게 치는 거지 이게 소리가 안 나요? 아예 안 날 거예요. 대부분은. 맞아요. 이게 지두타년에다가 그리고 손도 힘이 있게 쭉쭉 뻗기 맞아요. 때문에 이 정도로 서브현을 건드는 거지 손톱 타연이면 애초에 더 안 올라가요. 예, 손톱으로 그냥 쓱 건드리고 위로 뜨거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르페지오에서 사운드가 안 나는 게 이거의 약점이라기보다는 원래 활용법이 아닌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그럴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바리톤 친다고 생각해도 네 맞아요. 그냥 아르페지오 칠 때에는 그냥 서브현을 꼭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서브현이 약간 버징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피지컬 차이가 많이 나다 맞아요. 보니까 같이 뭔가 울려주는 느낌이라기보다 어디 저 배음 하나 그냥 살짝 이런 느낌. 들리는 느낌 정도. 그래서 스트로크를 할 때가 훨씬 더 드라마틱한 효과를 네. 체감하실 수가 있다는 거. 그럼 앰프 사운드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가죠. EQ가 좀 투박하죠. 하이도 좀 올리고 미들 좀 빼고 로우도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자, 요 상태로 가볼게요. 새끼손가락으로 3번 줄 잘 안 잡혀요. 그럴 것 같아요. 너무 두꺼워서. 응. EQ 이렇게 해놓으니까 좋다. 이건 의미가 있죠. 확실히, 네, 확실히 그렇죠? 있어요. 확실히 의미가 있어요. 진짜 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맞아요. 쫙 이렇게. 오. 이쪽도 너무 멋있는데 오픈 하이코드 쪽이 진짜 보이싱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멋있는 네. 것 같아요. 이 사운드. 핑거 뭐 큰 한번 해볼게요. 없지만, 네. 안 들리죠. 열심히 잡아볼게요. 저기 어디 있어 멀리 한 100미터 밖에. 이게 잘 안 들리죠. 안 들려요.
네, 큰 열심히 의미, 쳤어. 네, 큰 의미 없습니다. 네. 황명음이 쳐서 이 정도면 이걸로 서브에 소리 낼 수 있는 사람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이건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아무래도 그 저거니까 바리톤이니까 이번 코스트 칠 겁니다. 네, 하지만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바리톤 기타 친다 생각하시고 네.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중간중간 들려오는 그 그렇죠. 서브연 사운드가 정말 그 해안가 저 멀리에 있는 그 갈매기 소리 같은 어우. 철석 기록기록 저 멀리 네. 말 너무 잘하는 사람하고 친해지면 안 돼요. 해석이 너무 좋잖아. 참 정말 별거 같은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는데 기본적으로 저가형이라는 느낌이 나는 포인트가 몇 개 있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약간 그 사운드 자체가 살짝 투박하고 기본적으로 없는 배음을 서브현으로 꾸겨넣은 거지 원래 자체가 배음이 많거나 해상도가 높거나 선명도가 뛰어나거나 이런 기타는 아니에요. 약간 투박한데 이게 파련이라는 그 피지컬 구조 덕분에 그런 것들을 많이 극복한 자체적으로 약점도 갖고 있고 그 약점을 자체적으로 극복한 저는 좀 칭찬을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딜드는 원래 기어들이 약간 베이스가 탄탄하고 약간 이렇게 남성스럽고 막 이렇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근데 바리톤이야. 딜드인데 바리톤이야. 그러면 더 투박하고 더 약간 이렇게 거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3, 4번 줄에 줄이 딱 들어가 주면서 이거를 진짜 제대로 보완을 했구나. 맞아요. 고민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네. 이런 생각은 드네요. 자 오늘 이렇게 BT-258E 독특한 세계관 같이 보셨고요.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민을 참 많이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민의 끝자락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뭐 엄청난 고민의 결과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그 사운드 표현을 한 줄 평으로 드릴게요. 바리톤 플러스 스탠다드 두 대 같이 치는 좋네요. 네. 자 스쿼드 해보겠습니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없이 사운드 26, 가성비 18,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 75점이고요 아주 재미있게도 저 사운드 26, 가성비 18, 편의성 16, 디자인 15 모든 세부 항목이 똑같고 그러니까. 네, 총점 75. 이런 게 가성비 이렇게 많이 줬는데 맞아요. 같아. 이런 경우가 진짜 거의 없어요. 맞아요. 항목까지 다 똑같고 총점이 같은 경우가. 그래서 75 이게 점수가 상당히 높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되게 독특해요 지금. 왜냐면 사운드 26인데 가성비 18이야. 맞아요. 이게 일단
바리톤 기타가 100만 원 아래 돈에 있는 경우가 없죠. 그렇죠. 없는 상황이고 고민을 제대로 했다라는 사운드 괜찮다라는 게 가성비에 한몫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리톤이라는 기타가 기본적으로 갖는 어떤 구조적인 약점을 좋은 그렇죠. 아이디어를 통해 보완한 느낌이잖아요. 그냥 뭐 우리가 고가 그 바리톤들도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뭐 후르크나 뭐 테일러나 이런 것들 뭐 가격대 뭐 300만 원대, 500만 원대, 뭐 그렇죠. 700만 원대 뭐 이런 바리톤들 보면은 그냥 기타 자체가 좋기 때문에 나오는 배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비싼 기타 소리.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게 아니고 싼 기타로서의 아쉬운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서브윤을 넣음으로써 그런 약점들을 그렇죠. 스스로 자체적으로 그 가격대 내에서 보완을 해냈다는 게 우리가 가성비가 이렇게 나온 가장 큰 이유가 맞아요. 아니었나 싶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뭐 그냥 뭐 이해할 수 있는 느낌들인데 디자인이나 네, 뭐. 사운드 대비 가성비가 둘 다 이렇게 나온 건 아마 같은 생각을 했기 네.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파악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제대로 파악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네. 네. 처음에는 야, 이 기타 괴랄한데 이랬는데 그렇죠. 알면 알수록 진국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죠. 네, 그래서 마지막 평균 점수도 75점이라는 예상 외에 선전을 네. 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 기대도 안 했어요. 그렇죠. 70이나 넘겠어 그렇지. 이랬는데 70점 턱걸이 하지 않을까? 네, 75가 나왔어요. 그리고 사실 길드가 지금까지 저가형 모델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막 큰 고득점을 받은 기타가 별로 없거든요. 맞아요. 길드 보면은 막 80만원대에 70, 뭐 넘으면 71.5, 좀 아쉬우면 뭐 68, 69, 거의 대부분 60점대 후반이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75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좀 확실히 길드 세계관 중에서도 굉장히 주목해볼 만한 가성비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아주 재미있는 기타 디럭스 바리톤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길드의 또 다른 재미있는 기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두 대하고 USA 두 대 할 건데 마지막에는 500만 원대까지 올라가니까 이거 아주 여러분들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시리즈가 아닐까 싶습니다. 길드 채널 고정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길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